폐지를 요구하는 개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부 여당과의 협의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오늘 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해서 조만간 우리 당의 입장을 하나로 모아서 총의를 모아서 제대로 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약 25년간 유지해온 상속세율 과세표준을 조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쟁점 현안은 금융투자소득세와 상속증여세인데요. 여야가 지금 금투세 폐지와 시행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 내부에서도 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상속증여세 완화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그 세율 인하 등 강론에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법 개정을 놓고 의견 대립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여야가 과연 어떤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오늘 금투세와 상속증여세의 주요 쟁점 짚어보고요. 공정한 과세체계 방안과 바람직한 세제 개편 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함께 토론할 분들 소개해드리죠. 먼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예결특위위원이시죠.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을 맡고 계시는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학과 오문성 교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조세범죄연구소장으로 계시는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유호림 교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연구원으로 계셨던 내일신문 금융팀 정치팀의 박준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금투세와 상속증여세, 뭐 그중 특히 상속세가 될 텐데요. 두 가지 세금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금투세 하나만 해도 그대로 시행하자, 아예 철폐하자, 유예하자, 좀 수정한 후에 시행하자. 뭐 입장이 여러 가지가 갈려요. 하나하나 토론하겠습니다만 먼저 네 분의 두 세금에 대한 기본 입장부터 짤막하게 한 말씀 들어보고 시작을 할까요? 우리 김 의원께서는 네. 금투세는 어떻고 상속세는 어떻습니까? 네. 금융투자소득세는 기본적으로 간접세 체계를 직접세 체계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기본적으로 찬성을 해왔고요. 최근에 논란이 있습니다만 저는 찬성 입장에서 시행해야 된다. 네, 시행해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요. 상속세는요? 상속증여세는 최근에 정부의 재정 악화 상황을 고려하면 상속증여세는 특히나 고소득자에게 감세를 해주는 것이어서 예. 재정 여건도 악화시킬 뿐더러 소득 불평등, 자산의 불평등을 부의 대물림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문성 교수는? 예, 저는 이제 금투세 같은 경우는 이제 세수 측면 우리가 이제 증권거래세 없애고 또 생기는 것 때문에 세수도 실제로는 꼭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고 그다음 시장에도 실제 요즘 우리나라의 그 시장 그 상황이 자체가 안 좋은데 여기다 찬물을 끼얹고 그다음에 납세자 쪽에서는 당연히 뭐 부담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폐지 저는 그걸 이제 하고 찬성하고 있고요. 예. 상속세 부분은 뭐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 효율성 측면에서 우리나라 상속세가 정말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세법 개정안에 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정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손을 안 댔던 부분을 오래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많은 부분 손을 대고 결국에는 뭐 자본이 득세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화시키는 게 옳다. 예. 네. 유월인 교수의 기본 입장. 일단 먼저 말씀하신 금융투자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보면 지금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과 그리고 법적 안정성인데 예. 이번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이미 2년 전 그리고 4년 전부터 계속해서 일관되게 추진해왔던 정책 방향이 흔들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법으로서 과연 이것이 기능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시행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네. 관련해서 하나만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정책의 새로운 시행에서 당연히 정무적 판단이나 거시적 판단도 이제 같이 고려돼야 된다. 요거는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상속세는? 상속세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금융투자상속세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기회균등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착화시킬 것이다. 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금까지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것이다, 청년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에 기득권이 가지고 있는 구조, 경제적, 사회적 예. 구조를 유지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당연히 비판을 할 수밖에 반대한다. 없습니다. 예. 박준규 기자 기본 입장. 예. 저는 이제 기자기 때문에 2020년과 2022년에 도입하고 유예할 때의 그 마지막 그 조세 소위 회의록을 한번 봤습니다. 처음에 도입할 때는 이제 공정과세를 앞세워서 이 기재부에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2년 후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듭니다. 시장도 안 좋고 시스템도 잘 안 돼 있고 투자자들도 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유들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4년 정도 흘렀는데 이 상황에서 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외부에서 보는 국가 신인도 또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도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시행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보완해야 될 점은 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시행하면서 고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상속세는? 상속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들은 부의 대물림을 좀 어느 정도 차단하고 좀 공정한, 공평한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한 또 재분배를 또 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속세를 손을 좀 대야 되는데 상위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최고위 비율을 높이는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정부가 내년에는 또 이 제도를 다시 완전히 새롭게 바꾸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다시 이걸 손보고 내년 또 손볼 필요가 있겠느냐. 올해는 일단 시행하고 내년에 다시 손보는 게 적절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화 방향에는 동의하시지만 네. 그 방법론에선 조금 이견이 있다. 완화를 하더라도 그 최고 세율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고 세율을 낮추는 부분요. 50%에서 40% 낮추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네. 자, 두 세금에 대한 이 네 분의 기본 입장을 들어보니까 일단 오문성 교수가 조금 강경하게 1대 3인데요. 들어보니까. 그러니까요. 금투세는 아예 없애는 게 옳다. 그리고 상속세도 대폭 완화가 필요하다는 예, 거고. 예. 뭐 약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완화의 필요성이 공감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아무튼 현 시점에서는 조금 고립되어 계신 것 같긴 합니다. 예, 상승세에 대해서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한마디 좀 드려야 되는데. 상속세 얘기 좀 이따 하고요. 이따 할까요? 금투세부터 예. 할까요? 금투세 먼저 해보죠.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금투세 아까 잠깐 뭐 언급하셨습니다만 예. 아예 폐지시켜야 된다. 저는 이제 금투세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금투세가 소득이 있는 곳에 가세 있다. 그 말씀 맞고요.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세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인정하지만 이게 이제 가세하는 과정에서 가세 구조 자체가 합리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위험 자산인 주식이 대표적인데 이 주식 같은 위험 자산에 대해서 가세를 하면서 실제 소득이 있으면 가세한다 그러면서 손실이 있을 때 빼주는 건 5년만 빼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처음부터 그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도입을 하려면 리밋이 없이 한도가 없이 하려면 하고 5년을 빼준 건 잘못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 지금 증권거래세 얘기도 해도 됩니까? 예, 예. 증권거래세가 지금 현재 금투세가 들어오다 보면 증권거래세는 폐지해줘야 됩니다. 자꾸 낮추다가 없애야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제 계속 낮추다가 들어온다는데 실은 없애줘버려요, 동시에. 동시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여기는 완전히 없애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없애주면 실제 세수가 마이너스 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세목을 특별하게 도입을 할 때 그 세목이 도입해서 다른 세목이 없어지고 실제 그 세수가 감소되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소득세하고 법인세 없는 나라는 없거든요. 금투세는 없는 나라도 있어요. 예, 예. 그 말씀은 뭐냐면 이건 어느 정도의 그 나라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소득세, 법인세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세목이지만 금투세는 있어도 되고 안 있어도 되는 세목인데 알겠습니다. 우리가 세수도 감소되고 납세자도 괴롭고 시장도 나빠지는 이런 걸 왜 우리가 꼭 도입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얘기해 보시죠. 이게 지금 좀 할 말이 갑자기 너무나 주제가 광범위에 퍼져가지고요. 하나씩 하나씩 네, 해보시죠. 네, 일단 그 OECD 국가들 38개 국가 중에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금투세 세제를 다 도입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과거 현재 프랑스는 거래세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이중으로 실시하는 국가들도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금융투자로부터 얻은 소득은 근로소득과 같이 형평성 맞게 조세 중립성에 의해서 과세를 하는 국가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거래세 체계에서 직접세 체계로 바꾸는 구조는 거래세는 사실은 무차별적 간접세입니다. 23년도 한 6.1조 정도 거쳤거든요. 계속 낮춰왔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저 0.5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제 낮춰왔고 특히 금융투자소득세하고 연계해서 이제 0.05에서부터 0.05에서 계속 0.5에서 18 현재 예. 18 움직이고 있는데 6.1조 중에 4.5조 원을 개인이 다 냈습니다. 그러니까 손실 과세가 된다는 거예요. 손실이 나도 과세되는 이 거래세 구조입니다. 간접세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난 곳에만 과세를 해주는 게 옳다. 조세의 원칙으로는 맞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아까 이제 손익통산의 문제가 있습니다. A상품은 3천만 원 손해봤는데 B상품은 뭐 1억을 이득을 봤어요. 그러면 1억에 대해서는 손실은 니네가 책임지고 1억에 대해서는 과세가 했다. 그게 현행 세책입니다. 그러면 손익통산을 해주면 7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왜 5년으로 제한했느냐? 5년은 사실은 시뮬레이션 돌아보면 2천만 원까지는 3년 정도의 손실 이월 시키면 뭐 상관없습니다. 전혀 이 세수 측면에서는 상관이 없고요. 5천만 원까지 늘리다 보니까 사실은 5년에 좀 커버리지를 좀 줬는데 저는 이 부분은 한 10년까지 늘려도 되고요. 사실은 그 이후로는 시뮬레이션 돌려도 세수 측면에서는 좀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시행하다가 보완하면서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그다음에 한 5년 운영하고 이게 10년 정도 전혀 지장이 없다 그러면 10년 더 해주면 되거든요. 세수에 영향이 없다면.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 이제까지 10수년 동안 사실은 금융시장에서 민원이 뭐였냐면 누더기 과세라는 거예요. 뭐 ETF, ELS, ELW 도입하면 이 과세를 어디에다 할지를 과세당국도 몰라요. 예. 파생결합은 또 파생상품 또 상품들 생겨날 때마다 그리고 국내 주식은 과세를 안 했고 채권도 과세를 안 했고 외국 주식에는 과세를 하고 또 같은 채권이라도 ETF는 배당소득으로 또 과세하고 간접 그 공모펀드를 하면 과세를 안 하고 세체가 너무나 누더기 복잡하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세법 박사돼야 됩니다. 개인들은 예를 들면 상품을 가릴 때 가격 그 자기 미래 투자에 이익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예. 이 상품들 보면 예측 가능성이 안 세워져요. 세금 때문에. 그래서 이걸 단일한 세율로 간편하게. 금투세가 도입되면 전부 다 뭉뚱그려서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죠. 알겠습니다. 지금 그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오무성 교수님 의견도 일부 찬성을 하고요. 그리고 김영환 의원님 의견도 찬성을 하는데 이 대목에서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과 관련해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은 이 법을 시행하느냐 마느냐가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개인 투자자의 이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개인 투자자가 자본시장의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에 반대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가 된 것을 보면 금융투자소득세가 이중과세가 있느냐 없느냐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해서 자본시장에 특히 증시가 하락하느냐 마느냐 이것하고 그다음에 이중과세는 아니 문제에 계속 집중이 되어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 금융투자를 하고 있는 개인투자들이 원하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서 내가 안전하게 신뢰하고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선행되어야 그 이후에 세금을 내라고 하면 소득세를 낼 수 있다라고 예. 하는 건데 지금은 논의의 주제가 금융투자 소득세라고 하는 세금에만 집착을 하다 보니 금융투자 소득세라고 하는 이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 과세 물건이 움직이고 있는 증시의 문제점, 시장이 왜곡돼 있는 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그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 문제를 동시에 추진해 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기울어진 운동장, 다시 말하면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한 자본시장 제도, 상법 제도 또는 기타 등 여러 가지 세법상의 차별까지 포함해서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겠다. 라고 하는 것들이 먼저 테이블에 올라와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당신들이 소득을 얻었을 때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과세를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이 세법을 시행하지 않았던 시절보다 오히려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예. 것, 다시 말하면 정책 팔러시를 정확히 팔러시 가이드를 정확히 제시를 해서 이 좀 더 정치하게 진행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냐면요. 좀 전에 김영환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세 부담을 계속해왔던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거래세가 점진적으로 축소되거나 폐지되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의 불필요한 비용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본시장이 기울어진 것을 바로잡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상법상의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규정들을 개정을 하면 그러면 소득이 창출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상쇄되는 것이고 오히려 예. 이익이 발생하고 그리고 손실이 났을 때 부담했던 6조 원 가까운 거래세가 사라지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금융투자 소득세가 말씀드렸던 그런 자본시장 관련 법제가 개인 투자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또는 최소한 불리하지 않은 방향이 개선된다는 전제에서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세부담, 거래세 부담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는 기제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거를 같이 올려놓고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은 오로지 금융투자 소득세로 인해서 증시가 폭락할 거다. 아니면 그거 이중과세다. 이렇게만 지금 몰고 가고 있다는 거죠. 방금 말씀 들으니까 꼭 1대3은 아닌 게 그러니까 유 교수님은 왜곡된 증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 동시에 의제에 올라왔어야 맞습니다. 되고 정부도 그것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건 빠졌다. 예, 예. 어찌 보면 이거부터 전제로 해서 시행에 동의한다는 의견이신 거네요. 전제라기보다는 이게 그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예, 예. 사실은 증시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가장 확실한 기득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재벌 대기업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엮어서 알겠습니다. 같이 테이블에 놓고 보다 보니 안 되면 금투세도 안 돼. 이런 결과가 되는 건데 동시에 강력하게 추진해서 간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환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기자님께서. 예, 그 세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연봉이 한 8천만 원 정도 받는 사람이 근로소득세를 실효세율로 하면 한 5%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한 400만 원 정도 낼 수 있죠.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를 전업으로 하는 친구들도 제법 있거든요. 그럼 그런 친구들이 8천만 원을 벌었다고 했을 때 거의 세금을 안 내게 되거든요. 과세 표준까지 예, 내려오게 예. 되면. 그러면 특히 요즘 MZ세대 입장에서 볼 때 납세자 입장에서 볼 때 이게 공정하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라는 것은 그래서 금융소득세, 그냥 금투세라고 부르는데 금융소득세거든요. 투자소득세예요. 그렇죠. 소득이 있는 곳에, 금융투자소득세.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러한 공정한 이 과세가 돼야 된다. 이런 설명이 충분히 그 공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특히 민주당이 이번에 금융투자소득세의 유예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많이 주장하는 게 이제 부동산이 더 이상 투자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청년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주식시장밖에 없는데 여기에서마저 희망을 잃게 해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다시 얘기하면 주식시장에서 희망을 얻게 해주고 근로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주어서는 또 그것도 또 잘못된 과세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금투세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제1번의 원인은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뭐 자기들이 과세 대상이 안 될 수도 있지만 큰 손들이 빠져나가면서 증시가 폭락한다. 그러면 국민 모두가 손해보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오 교수님? 맞습니다. 그 얘기 잠깐 좀 나눠볼까요?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큰 손들이 이제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투자 규모가 굉장히 크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정보도 좀 많은 편이고 실제 도움을 많이 받죠.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까지 정말은 대주주라는 그런 그 한 종목당 예전에 10억 지금 50억까지 해서 그게 연말에 이제 12월 30일 현재로 해가지고 그걸 이제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말에 이제 주식을 많이 매도하는 거죠. 50억 밑으로 가려고. 그렇죠. 50억 밑으로 가려고 팔고 1월 달에 사고 이걸 하는데 정말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왜 그 금투세 같은 것을 현재 지금 언급을 하고 있고 지금 증권거래세 제도를 계속 운영해 왔을까. 저는 예전에 저도 이제 60년도에 태어난 사람이라서 예전부터 그걸 보고 있는데 왜 그랬냐 하면 실제로는 자신이 없는 겁니다. 금투세 같은 걸 도입해서 세수,
세수에 대한 증가가 이루어질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주식을 투자한 사람들 중에 정말 한 제가 느낌으로는 정말 누구 요즘 말로 뇌피셜로 한 90% 이상이 잃는 사람들이에요. 10% 정도 있다고. 그렇다면 잃는 사람과 따는 사람이 있다면 잃는 사람 입장에서 현재 지금 아까 말씀드린 뭐 5년을 빼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도입하고 자본시장 이쪽에 금투세 도입 안 한 걸 어떻게 말을 했냐면 자본시장 육성이라고 하는 명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자본시장 육성. 하지만 실제 그 뒷얘기는 자신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미뤄왔던 건데 제가 지금 이제 보면 저는 금투세 도입에 대해서 정말은 그 아주 이론적으로 제가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소득 있는 곳에 가서 있으면 좋다 이거지. 그래서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손실 빼주고 제도를 잘 만들어 놓고 하는데 또 하나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건 그래요. 어떤 세목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들어야 될 세목이 있고 국가적으로 선택해야 될 세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게 보면 자본시장이라고 하는 게 어쩌면 금투세가 생기는 것은 어찌 보면 트랜잭션 코스트를 높이는 겁니다. 트랜잭션 코스트를 높이면 이피션시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경제학적으로는.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금투세를 도입 안 해서 우리 시장 자체가 우리가 이제 장이 떨어지고 올라가는 게 금투세 때문에 올라가고 내리는 건 아닙니다, 전적으로. 100%는 아니죠. 예, 예. 하지만 그게 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그게 있을 때보다는 없을 때가 더 이피션시가 올라간다고 보면 우리가 판단해서 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금투세가 없더니 자본시장이 정말 활성화 잘 되네. 이런 것들을 해외에서 만약에 판단할 수 있으면 우리는 어찌 보면 자본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걸 가지고 기정사실화시켜서 꼭 도입해야 된다. 꼭 도입해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시작하면 말 자체가 어려워지고 이걸 꼭 도입해야 되는 세목인가? 법인세하고 지금 소득세 같은 경우는 다 있지만 없는 나라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OECD 국가 중에 많이 있어요. 있기는. 예, 예. 하지만 우리하고 상황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판단하셔야 된다. 지금은 아무튼 도입하면 증시에는 분명히 충격을 그렇죠. 준다. 그렇죠. 예, 우리 증시가 아주 안 좋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좀 부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국내 주식시장만 좀 한번 살펴보면 지금 외국인들은 본국에서 금투세를 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소득세는 이미 본국에서, 그렇죠. 자국에서 내니까요. 그리고 대부분의 기관, 연기금, 법인세 내고 있어요. 이득에 대해서. 그래서 또 예를 들면 이재용 삼성 회장 같은 경우는 주식을 매도하지는 않아요. 왜?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팔지는 않거든요. 배당소득으로 가져가죠. 그리고 50억 이상 대주주의 요건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미 금융투자 소득세와 똑같은 3억 이상은 25%. 3억 미만은 저 20% 이미 금융투자 소득세와 똑같은 과세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금융투자 소득세 공제한다고 5천만 원이기 때문에 거의 99%는 세금을 안 냅니다. 그러면 어느 대상이 지금 세금을 내냐? 아까 연말에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 시장 변동성을 야기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과세 대상으로 들어오게 그렇죠. 됩니다. 예. 근데 이 사람들이 그 한국 증시를 떠난다? 그럼 미국에서 금투세 내야 되잖아요. 그 미국의 그 장에서는 본국에서 또 금투세를 내야 됩니다. 그럼 외국 어딜 나가나 금융투자 소득세를 또 내야 돼요. 어차피 내야 떠날 수 없다. 그래서 이 과세 대상 대주주 요건을 피하는 이른바 중간손? 아주 큰 손은 아니고 이 중간손이 사실은 많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금융투자 소득세가 주식시장,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충분한 조건은 아니다. 근데 필요한 조건이긴 하다.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진수성찬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중에 금융투자 소득세는 이 상품과 저 상품을 선택하고 거래 비용을 줄이고 자본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바탕을 깔아주는 즉 그냥 진수성찬 안에 밥 한 공기, 된장 한 종지 이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유호린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주식시장을 꽃피우게 하는 거는 금융시장을 꽃피우게 하는 지배구조 개선 문제. 그렇죠. 그다음에 재벌 개혁의 문제. 아니 LG화학 열심히 투자해놨는데 갑자기 물적 분할해가지고 자기 주가를 떨어뜨려요. 그다음에 삼성물산을 장기 투자했는데 제일모직하고 합병하면서 또 가치를 떨어뜨려요. 카카오를 투자했는데 핵심 사업들을 다 쪼개기 상장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또 다른 잡채를 만들고 무슨 갈비를 만들고 진수성찬을 만들기 위한 다른 요리들이 또 필요한 거죠. 그런데 금융투자 소득세는 여행을 떠날 때
이 밥 한 공기는 꼭 먹고 가는 정도? 알겠습니다. 네,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없어서는 안 돼. 네. 박준기 기자, 기자로서 증시에 미칠 영향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예, 제가 주식시장 한 7년 정도 출입을 했어요. 거래소 코스닥 2000년도부터 2007년까지 출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갔다 이런 기사를 쓸 때는 주로 금리 변동, 환율 변동이 있을 때 많이 이야기를 썼고요. 또 특히 이제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 여러분들도 많이 그 금융사로부터 내가 투자 적극적인 투자자냐 아니면 안정형이냐 아니면 뭐 혼합형이냐 이렇게 될 텐데 주식형 투자자들은 아주 적극적인 투자자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수익률 기대치가 상당히 높다는 거죠. 예,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투자하려던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 이상의 기대치가 높다는 건데 금융 투자세 정도를 가지고 본인의 투자 방향을 바꾼다. 이거 좀 상상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지금 걱정하는 게 또 큰 손들이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큰 손들은 우리나라를 보고 오는 건데 우리나라가 저평가됐다고 모두 다 평가를 하잖아요.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잠재력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라고 다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고 온 외국인 투자자, 큰 손들이 과연 이 과세, 그 조그마한 과세 때문에 이탈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균형 때문에 오 교수님 한 말씀 듣고 네. 이 교수님께 기회 드릴게요. 그런데 네. 정말은 뭐 아까 이제 금리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자금이 주식시장에 자금이 빠지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저 금리 때문에 빠지는 건. 그런데 실제 우리가 금투세라고 하는 이런 세목을 직접 본격적으로 도입해서 시장에다 우리가 뿌려서 실험해 본 적은 없어요. 아직은. 그죠? 지금까지 처음이죠. 지금까지 상장법인의 소액주주 같은 경우는 한 푼의 세금을 안 냈고 아까 말씀드린 대주주 우리가 말하는 고액주주죠. 개념적으로는. 그런 분들만 냈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한 바 없습니다. 그런데 실은 대만 쪽에서는 한번 경험한 바 있고 그때 폭락했다. 대만의 경험이 굉장히 아주 쓰라린 경험을 해서 대만은 금투세가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저는 뭐 어디가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봐요. 어디가 있기 때문에 어떻고 없기 때문에 어떻고가 아니라 이거 우리 국가의 어떤 선택 문제다. 우리가 자본시장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자본시장에 대한 선진화가 금투세 도입이 자본시장 전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매도를 두느냐 안 두느냐 이거는 실은 우리가 폭할 치면 하이롤 쳐야 되거든요. 기관들이 하이롤 쳐야 되는데 공매도를 없애버리는 건 하이만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기도 하고 수익을 따지기 힘든 거예요. 근데 꼭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싫어하는데 이 금투세가 있고 없고의 문제는 자본시장 선진화하고는 자꾸 그런 말을 올리긴 올리는데 관계없습니다. 이건 트랜잭션 포스트, 거래비용을 높이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래비용을 높이면 경제적으로 무조건 그건 이피션시 떨어지게 돼 있고 우리가 보통 말하면 법인세도 실은 거래비용 높이는 거거든요. 그것도. 그래서 법인세 같은 경우도 만약에 우리가 세수가 넘치면 제일 먼저 없어야 될 건 그 법인세라고 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인세율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리 계속 낮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없어지고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재정학 쪽에서는 법인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중 손실, 데드웨이트 네, 로스라고 하는 생긴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같이 봐줘야 된다. 두 가지만 팩트 체크 좀. 네, 말씀하시고. 네, 네. 말씀하시고. 아니요. 네. 일단 대만 그 사례 말씀. 폭락했던 사례. 그거는 금융실명제하고 같이 도입하는 그 오류를 저질렀죠. 네. 그러니까 중국의 큰 그 손들의 차명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때 이 금융실명제 도입과 아울러서 다 이탈해버린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사례가 좀 크고요, 대만은. 그래서 도입을 못한 겁니다. 혼합효과가 예, 있었죠.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28개국 도입했다는데 우리보다 더 후진인 자본시장도 다 도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유 교수님. 그 옹성 교수님 말씀하신 그 연말에 그 대주주 투매. 예. 사실 이 부분은 뭐 과거 세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나타났던 현상이고요. 그런 것들이 꽤 장기간 지속이 되면서 사실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큰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투매가 벌어지기도 하고 투매가 이루어진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그 개인 투자자들이 그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연말에 대주주 판단 기준이 된다 또는 5천만 원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 투매 물량이 나올 때를 대비해서 사실은 미리 증시 투자 자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려가면 사야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최근에 증시 대기 자금이 지금 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연말에 돼서 시행이 된다라는 전제하에서 봤을 때 내려갈 가능성이 높으니 지금부터 준비하겠다라는 것으로 역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이게 그러면 내려가서 안 올라오느냐. 대부분 그 다음날 거의 80, 90%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김영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증시의 변동성을 키웠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금융차익성에 일부 그 선기능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은 정말로 우리의 증시 체질이 너무 혈케해진 상태에서 이게 진행이 되면 외국의 단기 투기 세력이 준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 지수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파생 상품들까지 연쇄 매도가 나오든 연쇄 청산이 나오도록 할 정도의 공격이 들어온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 개인 투자자나 일부 금융 투자 소득세 시장에 반대하는 논리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의견이 지지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실제로 그 정도까지 갔던 사례가 그러면 몇 번이나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요. IMF 금융위기 때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자, 그랬을 때 우리 정부가 그러면 과세당국은 세금 매겨야 되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손 놓고 있었냐? 아니죠. 우리나라의 금융당국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외국인 자본이 얼마나 들어오고 나가는지, 단기 투성 자본이 들어오니 나가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그 대안을 지금 금융당국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 정책을 시행하고자 하는 방향에 있어서 만약에 그로 인해서 증시가 흔들리면 우리 금융당국에서는 단기 외국인 투자자들 또는 투기성 자금이 준동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신호를 줘야 되고요. 예컨대 증권안정기금을 편성을 해놓고 알겠습니다. 만약에 내려가면 바로 투입하겠다. 이런 사인을 보내주면서 4년 전부터 준비했던 것들을 차근차근히 해가야 되는데 지금 금융당국은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죠. 그거는 금융당국이 지금 안 하겠다고 하니까 금투세를 아예 폐지시키겠다고 하니까 지금 유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조건들조차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손 놓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금투세 얘기 이 정도 하고 상속세로 넘어가서요. 지금 아까 그 김영환 의원께서 일단 반대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전혀 완화시키는 것 전체를 반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지금 현재 제일 큰 거는 최고세율 50%를 40%로 낮추겠다. 네. 자녀들에 대해서 5천만 원만 공제하던 걸 5억까지 올리겠다. 요건데 그게 정부 아니고 할증. 네. 할증 20% 폐지하겠다. 뭐 이게 세트. 그것까지 있죠. 예, 세트인데요. 그중에 뭐 부분적으로 반대하시는 거예요? 전면 반대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면 반대입니다. 사실은 전면 반대고요. 우리 사실은 이게 소득세 체계하고 상증세하고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속 증여세는 이제 이게 평생의 재산 증식 과정에서 뭐 유럽이나 미국처럼 평생 자본 이득 체계가 계속 빠져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후불 정산입니다. 사실은 상속세라는 게. 그래서 이 재산 증식이 곧바로 이제 2세, 3세로 왔을 때 자산 불평등, 소득 불평등 문제를 사실은 지금 정부 세제 개편으로 봤을 때는 더욱 심화시키고 이게 교육, 사회적 진출의 문제, 직업의 문제, 그게 또 자식의 문제, 결혼 출산의 문제, 이것까지 다 연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최고 세율을 40%가 낮추고 그 구간을 낮춘 거거든요, 또. 그래서 되게 부자감세, 특히 초부자감세 딱 맞춰낸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대주주 할증과세인데 한양증권이 최근에. 20% 추가시키는 네, 한양증권이요. 최근에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360%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한솔 그 가구인가요? 거기가 82% 받았거든요. 평균적으로 할증을 어느 정도면 한 50%, 60%, 심지어 80%까지가 사실은 프리미엄을 받아요. 그런데 지금 과세 입장에서는 20%까지만 사실은 줄여놓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익을 더 준 거예요. 사실 유럽이나 미국은 이 할증과세 명확합니다. 이 매도 가액으로 그냥 다 쳐버립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당 안에서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 이런 것들이 좀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몇 년 동안 그렇죠. 많이 오른 거. 그래서 일괄 공제 부분은 한번 손대야 되지 않겠나? 지금 이제 5억까지거든요. 그래서 자녀 상속을 5천만 원에서 10배를 올려버리면 이게 또 부의 대물림 문제가 또 있으니까
이 일괄공제 부분을 약간 상향하는 그래서 일정적인 물가 부분을 좀 맞춰주는 이런 의견들은 사실은 좀 그 네. 의원들 사이에서 좀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아주 부분적인 완화군요. 네네네. 네, 네. 자, 보 교수님. 예, 제가 김 의원님 말씀에 조금 이제 반대되는 말씀을 네. 드리면 현재 자꾸 이제 세율이 낮춰진 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시는데 실제 우리나라 그 상승세율이 세계에서 1등이었습니다. 명목세율은 2등이었었는데요. 일본이 55%, 우리가 50%였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높은 세율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20% 할증을 또 하잖아요. 최대주주. 그러면 60%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높은 세율을 유지했었기 때문에 지금 10% 낮춘 거죠.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저는 더 낮출 줄 알았거든요. 한 30% 정도로. 실제로 우리 학회 같은 데 와서 세미나 같은 거 하면 대부분 30% 정도로 하자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했는데 또 하나. 지금 최대주주 할증 문제를 말씀하는데 뭐 360% 받았다, 뭐 80% 받았다 하는데 그렇게 받을 수 있죠. 받을 수 있는데 모든 기업이 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에 있어서 최대주주에게서는 획일적으로 20%를 할증하는 문제 거기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던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할증하든 할인을 하든 그러니까 디스카운트를 하든 프리미엄을 주든 그걸 각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한단 말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합리적이잖아요. 그런데 예, 예. 어느 기업은 360% 받았는데 왜 20%만 할증해? 그럼 적게 받은 거죠. 어떤 기업은 마이너스 났는데 20% 할증해? 잘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자고 하다 보니까 그걸 하기 힘드니까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그냥 없애버렸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있긴 있는데 마이너스 프리미엄과 플러스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양쪽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그러니까 또 하나는 우리나라 상속세가 정말은 정말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평가를 통해서 가세한다는 거예요. 평가를 통해서. 평가라고 하는 것은 A와 B 간에 합의되기 무지 힘든 수치거든요. 가세가 한 층이 조세 채권자고 예를 들어서 정부죠. 납세자가 조세 채무자면 양자 간에 어떤 물건의 가액에 대해서 합의하기 쉽습니까? 이거 부동산 같은 거. 근데 자본이득세를 실행한 나라 스웨덴, 호주, 캐나다 같은 데는 실현될 때 해버리거든요. 합의가 필요 없어요. 합의라는 절차가 필요 없어요. 실현됐다는 거는 팔았을 때. 팔았을 때. 예. 예.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 상속 이게 상속세의 가장 큰 문제가요. 뭐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세금을 거두니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정말은 평가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서 한다. 법인세도 평가라는 절차를 거쳐서 안 하거든요. 법인세 같은 경우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이 생기면 입금 부산이고 송금 부산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인 가세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유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상속세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이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이게 헌법 가치에 부합하느냐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분명히 기회균등 민주주의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요. 그 말은 출발점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은 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3년간의 세제 개편 내용을 제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아주 일관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 일관된 방향이 뭐냐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산가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유형별로 감세를 하나씩 하나씩 하고 있는데 이 마무리 단계가 지금 상속세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세율을 낮춘다거나 아니면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유산취득형으로 전환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 전부 법 개정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민주당에서 어떤 당론을 정할지 모르겠으나 아마 이게 법 통과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정부 여당에서 정부에서 이걸 들고 나온 거는 안 될 걸 가지고 들고 나온 거거든요. 그럼 왜 이거를 들고 나왔는가에 대해 이면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 이면을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재미난 게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라고 하는 것을 밸류업 스타트업 기회발전특구하고 연결을 지어가지고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심지어 가업상속공제를 무한도로 해주겠다. 상속세를 안 내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가업상속과 기회발전이 기회균등하고 위배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걸 연결을 시켜서 어떻게든 세금을 빼고 싶은데 왜 가업상속을 물고 들어가느냐. 가업상속의 핵심 내용 등 대부분이 시행령 사항입니다. 시행령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세율은 법 개정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법 개정은 안 될 거지만 이런 걸로 분위기를 잡아서 시행령을 고쳐 가업상속제를 없애려고 그렇게 보신다? 기회발전특구에다가 일부 직원들 옮겨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건만 맞춰주면 되니까요. 가업상속을 통해서 경영승계를 통으로 이제 해내는 거죠. 예, 예. 아예 세금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기회발전으로 이전을 하면 아예 조건도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600억까지 이제 공제를 해주고
매출액 5천 원 전제 조건인데 전제 조건을 아예 없애버리면 이제 뭐 매출이 얼마든지 이제 상속분은 다 이제 공제 금액에 들어오니까요.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가업 승계 목적의 증여세 절이세율입니다. 이게 또 생겼어요. 그러니까 가업 승계 목적을 하면 가업 상속 공제처럼 10% 20% 원래 상속을 해주면 최고세율 아까 50%잖아요. 예. 근데 10% 20%로 절이로 증여 먼저 해주는 그런 제도 또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상속에 지금 다양한 툴들이 다양한 방향에서 지금 전개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함께 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잠깐 부연 설명드리면 네, 네. 시청자들이 이해하지 못하실까 하고 설명드리면 이 가업 상속 공제라는 게 왜 우리나라 상속세법에서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면 금방 이해가 되세요. 보통 돈을 굉장히 많이 가진 분들이 현금을 들고 있는 게 아니고 지분을 들고 있습니다. 주식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넥슨에 우리 김정주 회장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남긴 것도 15조인데 대부분이 지분입니다. 주식입니다. 예. 그런데 아까 제가 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다 평가해버려요. 평가해가지고 상속세를 적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분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납을 하든지. 그러다 보니까 못 팔아서 물납을 했는데 그게 한 30%가 넘어갔습니다, 지금. 어디로 넘어갔냐면 기재부가 가도기제로 들고 있어요. 기재부가 가도기제로 들고 있으면서 캠프에서 공매를 하고 있다고, 지금. 근데 그게 공매 잘 안 됩니다. 왜냐면 그 금액이 한 5조에 해당돼요. 근데 5조 사봤자 2대주주 됩니다. 이게 지금, 이게 너무나 큰 문제죠. 왜냐하면 이게 항상 제가 평가라는 문제를 아까 들고 나왔던 이유가 상속세가 평가에 자꾸 이게 기착되기 때문에 주식을 많은 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세액을 내라 하면 예, 예. 그 주식을 내야 되는데 주식을 내면은 경영권이 날아가고 이거 정말 딜레마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본 이득세가 있고 그걸 팔 때 가세하고 이런 것들이 해외에서 외국 제도에서 들여 받아들이는 거죠. 제가 추가로 혹시 말씀하시고요. 네.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오은성 교수께서 그 반론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평가 문제는 그 사실 세법에서도 자산평가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 상속하는 그 주식에 대한 평가에 대한 것을 논외로 또 배제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항상 우리 정부나 또 보수 정부에서 벤치마킹 하고자 하는 미국의 경우에 가업 상속이 있는가? 없습니다. 폐지된 지가 이미 한 30년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견기업 지금 말씀하신 그 지분의 평가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뭐 안타깝지만 어쨌든 넥슨을 예를 들으셨는데 자 독일하고 일본의 가업 상속을 우리가 벤치마킹했다고 이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독일은 중소기업의 범위가 우리보다 훨씬 적습니다. 중소기업은 상장되지 않은 기업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중견기업이란 이름으로 상장돼 있는 중견기업도 상속이 가능하게 돼 있고 가업상속이 예. 그렇다면 그 가업상속 하는 데 있어서 말씀하신 경영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가업상속이라는 것이 상장되는 중견기업까지 확대시킨 것이 문제인 것이지 가업상속 제도에 있어서 이 제도가 지금보다 더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더 많이 만들자라는 취지로밖에 안 보이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아예 중소기업은 상장할 수 없다라는 규정까지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나라는 가업상속이라는 제도를 긍정하고 있더라도 상장되거나 중소기업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해의 지역에서 30초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우리 유호림 교수님께서 세법에도 평가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러는데 있습니다. 있는데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평가라고 하는 것은 납세자의 응능 부담 원칙에 어긋나요.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주식을 샀습니다. 내가 100만 원에 산 주식이 1000만 원이 됐어요. 평가에 세금 내라면 낼 수 있습니까? 이거 팔아서 내야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평가에 대해서 가세하는 거 있습니다. 있는데 아주 예외적인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박 기자님. 예, 제가 기업들 취재에 가보면 거기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히 중소기업들 두 가지 어려운 점을 얘기해요. 첫 번째는 직원들이 안 온다. 인프라를 좀 잘 깔아달라.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바로 가업 상속에 대한 그렇죠. 고민입니다. 자녀에게 또는 해주려고 하는데 세금이 너무 많아서 해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거에 대한 정부의 고민들이 예전부터 계속 있어 왔고 그런 제도들이 계속 도입이 됐던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일정 부분에 메리트 좀 주는 것은 적절한 부분이 있겠다 이런 싶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은 좀 해소해 줘야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상속세와 증여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손대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지금 세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이 고소득자 대기업들에서 예.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 세율을 낮춘다는 것은 세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고 이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본이득세와 또 유산 취득세에 대한 고민을 내년에 할 것으로 이제 대통령실이나 이제 기재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면 굳이 올해 그것을 손대서 안 그래도 누더기인 이 세법을 더 누더기로 만들 필요가 있겠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유산 취득세하고 자본이득세 설명도 좀 해주시면. 예, 유산 취득세는 이렇습니다. 보통 그 유산이라는 것은 사망자가 생기면 사망자가 유산을 줘야 되는데요. 사망자 가지고 있는 돈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 현재의 유산세입니다. 상속세. 그렇죠. 예. 상속세를요. 그래서 상속세 그것을 이제 정부는 유산 취득세라고 해서 이 개별적으로 유산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것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의 소득 수준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거에 따라서 세율이 또 다르게 정해져서 예, 예. 유산 취득세가 마련될 수 있는 거고요. 자본소득세는 아까 자본이득세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있는 것을 평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처분한 다음에 알겠습니다. 처분한 것을 기준으로 매기는 겁니다. 그 아까부터 이제 평가의 문제를 오 교수님이 지적하셔서 아주 쉽게 표현하면 부동산도 상속받고 주식도 상속받았는데 그렇다고 나한테 소중한 돈이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세금을 내라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상속받더라도 그 부동산을 팔거나 주식을 팔았을 때 그 판 금액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도록 하는 게 옳은 거 아니냐. 이 대목에 두 분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이제 아까 물납제도 이제 그 사실은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식으로 그냥 네. 세금을 낼 수도 네, 있다. 네, 네,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저는 이제 기부 이제 그 공익재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희들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배구조를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도구가 아니고 정말 지배구조 강화하고는 이제 단절을 지은 이제 기부의 어떤 체계로 좀 상속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당분간 이게 사실은 이 대한민국 과세구조는 되게 어려워요. 복잡하죠. 솔직히 어려워요. 그런데 맞죠? 이제 그런 평가로 이를테면 이 들이대면 예. 전체 세체계를 다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국세청이 아마 죽을 겁니다. 기재부하고 이제까지. 그래서 저는 이런 발전도 사실은 우리가 어떤 자본 아까 뭐 금토소득세도 그랬지만 자본시장의 발전, 그다음에 사회적 성숙도, 그다음에 이 세금의 문제까지 함께. 같이 이제 점차 이제 풀어야 되는 숙제 아닌가 생각이 들고 유산 취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요. 지금 이 상속세법 이제 가져왔잖아요. 그 다음 쫓아오는 게 뭔지 아세요? 증여세법 가져올 겁니다. 오죠. 예. 왜? 공제를 똑같이 맞춰야 예, 되니까요. 예. 그 다음에 유산 취득세 또 가져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정부의 어떤 딱 그 일정된 방향이 있습니다. 가업상속. 가업상속이라는 건 뭐죠? 그 가업이 오래 100년, 200년 그 가업만 가지고 있는 장인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부분을 그 상속 공제를 통해서 이제 이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원래. 그래서 1억부터 시작했어요. 공제가. 예. 근데 지금 1200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600억 이제 개정에 예, 이제 1200억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기회 발전 특구라고 하면 완전히 이제 그 상속 문제 다 떨궈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가업 상속이 아니고 경영권 승계입니다. 그거는 상장된 주식이 모든 투자자의 것이지 어떤 특정한 대주주의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를 경영권을 그대로 상속시키게 만드는 구조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에 네. 30초만 더 말씀할게요. 네. 말씀하시고. 지금 이제 우리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걸 뭐 어떤 오너가 들고 있다가 그걸 그대로 옮기는 게 맞느냐. 근데 맞는데요. 그 말씀이. 저는 어떻게 보냐면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경영을 잘못해가지고 그 기업의 지분도 뺏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건 좋은데 상속이라는 과정을 거친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지분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상속세제는 아무 잘못이 없는 오너한테 상속이라는 절차, 그 통로를 거쳤기 때문에 힘들어지게 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주식을 상속받았으면 그때 과세하지 말고 만약 지분을 팔았을 경우 예. 그때 과세하라.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
그 전 것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그 가업상속을 과연 계속 유지해야 되는가, 이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나와 있는 가업상속 그 관련한 실증 논문을 제가 거의 대부분 찾아봤는데요. 전 세계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업상속으로 물려받은 상속인의 경영 능력이 오히려 전문 경영보다 못하더라. 이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가업상속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 가업상속 전후 과정에서 이익 조정이 발생하더라. 그러니까 오히려 그 가업상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업상속의 혜택을 받으려고 오히려 이익을 줄인 그런 경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중견기업까지 확대되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상장된 중견기업이라고 가정을 하면 가업상속이라는 이름으로 경영자는 세금 안 내고 경영권을 물려받는 결과가 되지만 지금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금융투자소득세 대상인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손실을 입게 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제도를 유지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을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게 결국에는 상속증여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자는 취지거든요. 처분한 후에 그렇죠. 과세하죠. 예. 처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하면 계속 그냥 가는 거죠. 세금 안 내고 그냥 계속 이연되는 거죠. 아니, 이익이 안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처분 안 하면 현금이 안 생겼잖아요. 이연을 계속 그럼 계속해서 이연이 된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 뭐냐면 부의 무상 이전에 대해서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부의 무상 이전, 경영권 승계. 네. 그렇죠. 그런 거죠. 그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이게 민주주의 국가로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있는 기본적인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인가. 이 부분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정부는 비단 이런 내용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해가 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상한 시행령 규정들을 계속 고치고 있는데 연결을 시켜놓으면 정말 교묘하게 세금이 빠질 수 있는 구멍을 너무나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전부 시행령상 개정이거든요. 그리고 네. 심지어는 법이 충돌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걸 법을 만드는 쪽에서 몰랐을 것인지 아니면 알고 했을 것인지 기회가 된다면 한번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가세 이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저런 주장이 있어요. 계속 가세 이연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요. 근데 실은 가세 이연하고 있는 동안은 자기가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경영권을. 그렇죠. 그 경영권을 행사하려면 그 주식이 있어야 돼요. 그럼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경영권을 포기한다든지 그 기업을 판다든지 M&A 당한다든지 하면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세하면 되잖아요. 저는 왜 그렇게 성급한지 모르겠어요. 그 기업이 경영권을 행사하기 위해 들고 있는 주식. 그 주식에 대해서 왜 자꾸 중간에 자꾸 이 가세를 하려고 하는지 팔지도 않고 저는 실은 돈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 답변을 드리자면 잠깐만요. 네. 정말은 자기가 세금을 내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알겠습니다. 그네. 돈이 없는 상태. 답변을 드리자면 뭐 말씀하신 물납도 가능하고 담보대출 받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미 그 상속받는 사람의 세 부담도 덜어줬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회비용도 경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도 부담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사적인 이익은 극대화하면서 사회적 비용은 철저하게 사회화하겠다라고 하는 것만 지금 지분율 감소되잖아요. 자, 물론 말씀 아주 팽팽한데요. 네. 여기서 잠깐 지분율이 감소된다. 오늘 주제에 대한 데이터의 흐름 어땠는지 살펴보고 마무리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빅데이터 이슈 분석 김시원 아나운서가 정리해 드립니다. 빅데이터 이슈 분석, 세법을 키워드로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 한 달 동안 뉴스, 커뮤니티, SNS 등에서 집계한 총 정보량은 약 2,900건입니다. 뉴스 정보량의 추이를 살펴보면 8월 28일 정보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의 시행 여부와 상속세, 증여세 개정 방향 등이 포함된 정부 세법 개정안이 8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관련 기사가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세법 연관어를 살펴보면 소득, 과세, 자녀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세법 개정안에는 주식이나 펀드 등을 통해 번 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안이 담겼습니다. 금투세에 대해 부자 감세라는 비판 여론과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여론이 갈리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할지 유예할지 여부를 놓고 공식 당론을 정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금융소득에 과세를 하게 되면 큰손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떠나 국내 증시가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폐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됐는데요. 최고 세율은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 공제 금액을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올리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세법의 감성 키워드를 분석하겠습니다.
긍정감성어 완화하다와 중립감성어 다양한을 볼 수 있습니다. 세법 개정안에는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는데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감과 함께 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한편 세법 개정안을 두고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재계에서는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환영한 반면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대기업과 부자 위주의 감세 정책으로 채워졌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세법을 키워드로 알아본 빅데이터였습니다. 자, 과연 이제 국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가. 오늘 민주당의 김영환 의원만 모신 게 지금 정부 여당이 안을 아무리 내도 의석 분포로 볼 때 민주당이 사실상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잇따르는 보도를 보면 우선 금투세에 대해서는 우리 김영환 의원은 강력하게 시행하자는 입장이시지만 보완 시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오히려 당내의 다수 의견은 유예 내지는 대폭 보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전혀 제 주변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유예팀과 시행팀, 폐지팀이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시행팀과 유예팀이 나눠서 토론을 벌인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시행팀에는 이를테면 이제 원천징수의 문제, 그다음에 의제 매입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정하는 문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가지의 부분만 조금만 손을 대주면 이 시행은 사실은 손 안 대면 그냥 25년 1월 1일 날 시행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리고 저는 조금 그런 게 국민의힘 추경호 대표도 본인이 직접 금투세 법안을 내셨어요. 그리고 사회적 합의, 저희 민주당 같은 당론, 그쪽도 당론. 그래서 여야 합의로 같이 통과시킨 거를 예.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서 갑자기 폐지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이 정국이 꼬여버린 거예요. 왜냐면 국민의힘도 같이 합의해서 통과시킨 거거든요. 그건 이제 과거 얘기고. 네. 그래서 지금 현실에서는 그래서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이 토론회가 끝나고 조만간에 당론을 좀 다시 한번 모을 겁니다. 예. 그래서 또 한 번에 좀 그 의원들 간에 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이거를 어떻게 결정할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상법 개정이나 그 다음에 뭐 이제 또 특례 상장 그 법인 같은 특례 상장법이나 예. 이런 걸 별도로 좀 주식시장 활성화하기 위한 개인 투자 보호를 위한 이 법까지 동시에 한꺼번에. 어떻게 추진을 할지 그걸 조만간에 결정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현행 그대로 시행된다면 5천만 원 이상이 이제 과세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액수를 대폭 올리는 것도 많이 거론되는데 예, 1억도 예. 사실은 1억까지 지금 안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1억이면 지금 우리 이제 그 연구보고서들 사실은 비공개 연구보고서들 좀 봤거든요. 그런데 5천만 원 이상이면 거의 99.3% 정도가 과세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1억이 되면? 1억이 되면 그보다 더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세금 체제의 개편의 의미가 뭐냐면 거래세는 손해봐도 좋다. 재정으로 좀 취약해져도 좋다. 이 부분에서는 다만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간접세책을 직접세책으로 전환함으로써 예. 자본시장을 조금 건전하게 더 활성화하게 만드는 아까 그냥 반찬, 된장 하나, 밥 하나 기본 바탕을 마련해 놓는 거다. 김 의원님은 계속 그렇게 강조하시는데 네. 박 기자가 취재하기는 어때요? 제가 언론에 보도되는 걸로 봐서는 민주당의 다수 의원들이 유예 쪽으로 흐르고 있는 건 맞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보세요.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 박 기자도 취재해보면 그렇잖아요. 예, 저도 오늘 뭐 중진 의원을 만났는데도 역시 유예뿐만 아니라 폐지까지 얘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유예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폐지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있고요. 지금 유예론자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뭐 이런 겁니다. 조건들이 예를 들어서 상법 통과시키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된 다음에 예. 주가를 4천, 5천까지 올려서 그다음에 예. 시행하자는 건데 이거 사실 하지 말자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럴 바에야 폐지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시각도 있다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이 지금
이것을 합의를 보기가 되게 쉽지는 않은데 빨리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들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박 기자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김용환 의원이 소수파죠? 제가 취재한 그 사람들의 수에 비하면 그렇습니다. 여론조사가 좀 달라졌나? 제가 본 거하고. 아무튼, 네, 아무튼 네. 그래서 근데 한 가지만 조속한 좀, 결정이 필요하다는 네. 건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은 불확실성이 가장 위험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네, 이 불확실성을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이 불확실성을 사실은 가만히 놔두면 그냥 시행하게 돼 있는데 폐지 법안을 사실은 들고 오면서 불확실성을 확실히 키워놨습니다. 아무도 그 전에는 그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그 전에는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어요. 근데 맞는 네, 말씀이지만 네. 민주당 안에서 이런 토론회까지 하는 것도 여전히 불확실성이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결론을 네. 언제쯤 내리실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오늘 의총장에서 저는 이제 초선이잖아요. 네, 네. 사실은 금투세를 직접 찬성을 누른 당사자는 아니에요. 네, 네. 네 그 당론 과정이 없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배 의원들께 분명히 요청을 했습니다. 빨리 결론. 불확실성을 더욱 키운 것은 민주당이 잘못이다. 빨리 이거 해소를 해야 된다. 그래서 빨리 중지를 모아서 선배들께서 이미 과거에 벌려놓으셨지 예, 않냐. 예. 그러면 빨리 모여서 이거를 좀 확실하게 해결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된다. 제가 최근에 재밌는 걸 봤는데 네. 어느 신문에 보니까 네. 세금은 죄가 없다 써 있더라고요. 그 말이 뭐냐면 명분이 있으면 세수가 줄어들어도 도입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금의 본질적인 측면을 간과한 거예요.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쓸 재원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근데 세금이 제기가 없다 해가지고 명분이 좋으면 세수가 감소해도 도입해. 이건 잘못된 거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금투세에 대한 도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문제를 결국 하다 보면 어떤 문제에 봉착하냐면 뭐 시장도 좋고 다 좋은데 세수가 결국은 증권거래세 폐지해버리고 금투세 도입하고 그러면은 세수가 정말은 마이너스 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엠피카 스타디도 그렇게 나오는 게 많고 그렇다면 대체 이걸 왜 도입하는 거예요? 시장도 나쁘게 만들면서 세수도 감소되면서 그 얘기는 처음부터 예,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아 왜냐면 그 강조를 해야 돼.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롱텀 관점에서 그래서 그건 제가 자본시장 선진화하고는 네. 관련이 없다는 말씀도 드렸고 저는 분명히 효율성, 선진화 알겠어요. 뭐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효율성을 네. 낮추죠, 낮춰. 유 교수님 네. 밖에서 보시기에 민주당이 네. 어떤 결론으로 흐를 것 같습니까? 글쎄요, 제가 그 정무적인 판단을 그 공부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본다면 아마도 유예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죠? 생각이 드는데요. 대체적 네. 관측이 이렇다고요, 네. 지금. 네. 이유는 이제 다름이 아니고 그 정책의 이 시행 시기가 사실은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맞아요. 이번에 민주당에서 굉장히 좋은 정책 토론을 열긴 했으나 그 과정에서 오히려 이 제도가 조금 부족한 점이 많다라는 점들이 너무 많이 이제 드러나게 됐어요. 네. 그런데 그대로 시행하겠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고 네. 이거를 일일이 다 고치면서 가자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이걸 반드시 시행해야겠다. 앞서 말씀드린 법적 안정성,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라고 한다면 이 세법의 추진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정책 대안들 그리고 개정이 필요한 여러 가지 법률 사항들 상법, 공정거래법 그리고 심지어는 아마도 자본시장 거래법도 상당 부분 고쳐야 될 텐데 한꺼번에 다 해라. 그렇죠. 한 번에 패키지로 통과시키지 않으면 사실은 결국에는 알겠습니다. 유예를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맨 처음 그 두 법에 대한 기본 입장을 들을 때 오 교수님이 3대 1로 고립된 것 같았잖아요. 조금 완화된 현실적 진단을 해보니까 김 의원이 3대 1로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거는 가만히 놔두면 시행하는 건데 예, 예. 그런데 앞으로 지배구조 개혁 우리 당 안에서도 수많은 안이 있습니다. 여당에서도 수많은 안이 있어요. 그러면 이 금융투자 소득세처럼 사회적 토론, 전문가 토론, 당안의 토론, 여야 합의 지금 이것도 다 된 것도 네. 한 발 못 나가면 그 다음에 수많은 과제들은 더더욱 힘들어질 거다라는 게 제 예측입니다. 유예해버리면 네. 다른 것도 네. 다 못한다? 네. 네. 아무튼 민주당의 결론 빨리 좀 네. 지켜봐야 네. 될 것 네. 같고요. 네. 자 마무리 발언 우리 박중희 기자부터 한 30초씩 마지막 한 발언. 네. 네. 정치권에서는 내년은 선거가 없는 해라고 합니다.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뜻인데요. 특별히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심사해서 통과시키거나 또는 이렇게 세법 개정안을
볼 때에 그 여당이든 야당이든 좀 국민 입장에서 납세자 입장에서 납득할 만한 그런 이 원칙들을 잘 지켜가면서 할 수 있는 많지 않은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월임 교수님. 일단 금융투자소득세는 자본시장 개혁하고 뗄래야 뗄 수 없고요. 자본시장 개혁은 결국에 재벌개혁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한다 안 한다 이런 그 1차원적인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이와 관련된 그 법제들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패키지화해서 한 번에 밀고 갈 수 있을 것인가. 190석이 넘는 의석을 국민들이 주어줬던 것은 그런 정책 역량을 마음껏 발휘해라라는 사인으로 예. 봐야 되는 거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만약에 정이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어렵다고 판단되면 이걸 더 이상 질질 끌면 안 됩니다. 빨리 판단을 해서 시행 또는 아니면 유예. 저는 폐지는 반대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상징세법에 있어서는 가업상속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문제 그리고 그런 가업상속이나 상속세를 인하해왔던 나라들이 공동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재정수익 감소가 아니라 자산과 계급의 양극화라는 점 알겠습니다. 그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오 교수님 마무리 최근에 이제 현 정부가 하고 있는 조세 정책이 항상 세수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간다고 많은 걱정들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말도 맞고요. 맞는데 다만 현재 어떤 세수를 감소시키려는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세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세제의 합리적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에 대한 기초 체력을 이렇게 증강시키는 근육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것이 방향성에 맞다면 나름대로는 세수에 대한 일시적인 어떤 감소 현상 이건 감내해야 된다. 그렇게 국민들이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원. 뭐 일시적 감소가 아니고 영원한 감소가 될 겁니다. 작년에 세수가 56조 펑크 났고요. 올해 제가 예상한 대로 30조 펑크 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부자 감세 중심의 세책을 계속 실천하면서 나타난 현상이고요. 작은 정부를 지향한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체 세계 곳곳에서도 최저 한세율 15% 이거 합의 본 거 아닙니까? 어느 국가에서도 15%는 반드시 법인들이 내야 된다. 그다음에 미국 행정부에서 트럼프에서 낮췄던 지금 대선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증세 문제 21%를 다시 법인세를 28% 올려야 된다. 그다음에 소득세 최저 한세율도 올려야 된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오히려 작은 정부 금융위기 이후에 작은 정부의 실패를 이미 수없이 많이 겪었기 때문에 네. 다시 재정을 튼튼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금융투자소득세 또 상속세 중심으로 이야기해봤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정부도 여당도 야당도 다 무책임합니다. 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걸 이렇게까지 촉박하게 결론이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아있는데도 결론을 안 내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해서 빨리 국민 앞에 투명한 어떤 일정을 좀 내 보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세요.